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월드 주간 뉴스 앵커 실키입니다. 2024년 2월 22일 굿모닝월드 대전 비전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전 비전 세미나는 약 120여 명의 사장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GSM그룹 정지훈 사장님의 사업 설명과 GS파워그룹 이남숙 대표님의 성공 스피치, 이천용 대표이사님의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코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4년 2월 22일 대전 KW컨벤션에서 비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약 120여 명의 사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GSM그룹 정지훈 사장님의 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비전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설명이 끝나고 GS파워그룹 이남숙 대표님의 성공 스피치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용 대표이사님의 특강이 진행되었는데 초기 사업가를 위한 굿모닝월드는 사람을 위한 비즈니스다란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대전 비전 세미나가 끝나고 정지훈 사장님과 이남숙 대표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사업 설명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거로 이제 집중적으로 했냐면은 뭐 이 시대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왜 굿모닝 월드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과 답으로 오늘 사업 설명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던진 메시지가 있는데 아마 잘 들으신 분들은 그 마지막 뭐 그 장면에서 다들 해답을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대를 물려줄 이 사업을 정말 저와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 다들 성공해서 굿모닝 월드에서 이제 정말로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전 세미나는요, 많은 분들에게 꿈을 주고 싶었어요. 꿈이라고 하면 되게 막연하죠. 근데 저도 20년 전에 이 사업을 전달받았을 때 정보를 주신 분이 꿈을 꾸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되게 어색했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꿈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드렸는데 그분들도 역시 그 안에는 저처럼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가슴 속에 정말로 따뜻한 꿈이 소생되는 분도 계시겠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제가 저의 스토리를 말씀드렸을 때 그들 안에서 어떤 조건도 없이 이 사업을 제대로만 바라본다면 그분의 인생이 완벽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굿모닝 월드 사업가 여러분, 월드는요 진정성이 있어요. 이 진정성만 믿으시면요 여러분들은요 누구나 다 이 안에서 함께 정말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일, 그거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지금 요즘에 많이 힘들다고 하죠. 힘들다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본인을 생각을 내려놓고 알아보신다면 정말로 여러분에게는요 완전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런 세미나가 전국에서 좀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세미나 안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자기의 인생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 인생이 잘 가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스토리를 했습니다. 대전 비전 세미나는 특히 2030 젊은 예비 사업가분들이 참석해 굿모닝 월드의 비전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굿모닝 월드를 통해 2024년도를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쿤 기자였습니다. 2024년 2월 26일 부회장님 유튜브에 GSM그룹 정지훈, 이승래, 여인교 사장님이 출연했습니다. 세 분의 사장님은 약 30여 분간 부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현장을 코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부회장님 유튜브에 GSM그룹 정지훈, 이승래, 여인교 사장님이 출연했습니다. 정지훈 사장님은 2024년 변화된 부분과 강사로서의 열정과 자신감에 대해, 이승래 사장님은 인천 계양센터의 장점과 아르기닌의 효과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인교 사장님은 젊은 예비사업가 초대 방법과 부업자 세미나에 대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끝나고 세 분의 사장님을 만나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라도 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나 혼자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뭐 그건 재미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먼저 우리 신체를 먼저 한번 알아보게 되면 70%가 수분. 그 다음에 수분을 빼고 나면 나머지 80%가 뭐예요? 오대. 네, 단백질이잖아요. 5대 영양소 중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모든 단백질들을 먹는다고 먹었지만 우리 몸이 그다지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어디가 막 아프잖아. 이렇게 잘 먹는다고 먹었는데도. 그런데 우연치 않게 우리 굿모닝월드 실크 아미노산을 만나면서부터 그게 완전히 대반전이 됐어요. 혹시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 그러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먹고 정말 힘이 나고 또 제 주변 분들한테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런 점들이 야, 사람들이 누구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 자랑이 정말 매력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떠드는 거. 예. 어디 가서 좋은 거 있으면 막 내가 음식 만든 것도 아닌데 그냥 막 내가 소개했다고 자랑하잖아. 그렇죠. 참 신기해.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단백질만이 전부라면은 또 이것도 아니잖아. 네.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제품들도 필요하곤 하는데 우리 굿모닝월드가 여러 가지 한 700여 가지 상품이 있는 걸 보고 과연 이것도 좋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이 아미노산은 세계적이야. 그런데 다른 거를 허접한 걸 갖다가 이렇게 들이대놓고 하면 사람들한테 완전히 욕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제품 이렇게 써봤을 때 좋지 않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정말 아미노산 명성에 걸맞게 딱 맞는 것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매력적이어서 저는 계속 그냥 저도 그냥 한 자랑 합니다. 한 자랑. 근데 예. 혹시 은퇴하시면 헬스클럽 관장님이신데 은퇴하시면은 그 뭐 교회 목사님으로 뭐 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요? 예, 설교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이거 지금 그 길로 나가도 괜찮지 않나. 아니, 나는 근본이어서 성공할 때 나는 뭐냐 폼생 폼사 그냥 당연히 폼이 날라면 잘 단백질을 잘 먹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지고 이런 성직자가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굿모닝에 죽고 굿모닝에 사는 거지.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자 이제 바텀 받아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꿈 목표는 저희 그룹의 대표님 이석환 원무성 대표님 노는 부자 만드는 거예요. 노는 부자 만들고 싶어 안 만들고 싶어요. 그죠? 인천 줄 책임질 거야 안 책임질 거야? 인천 줄 내가 책임져. 책임지죠. 대전 줄 책임질 거야 안 책임질 거야? 책임져야죠. 그럼 바로 노는 부자 되는 거야.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내년에 그냥 대표님 남해로 보내버리고 오케이. 이제 남해 윗지방 우리가 다 먹자고 오케이? 아 그게 좀 그렇게 하자니까. 대표님 그냥 놀라 그래. 우리 시대를 만들어. 그럼요. 그리고 저희는 내년에 세계로 나가는 거야. 사장님도 세계로 나가세요. 그렇지, 글로벌 화. 예, 세계로 나가서 저희와 같이 하는 팀들 그리고 저희는 형제는 아니지만 비록 정말 너무너무 다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렇죠. 인천도 성공하고 저희 대전도 성공하고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정말 그분들 하나의 소중한 꿈들 저는 저버리지 않을 거고 저희가 약속한 뭐 후원이나 일정에 대한 변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굿모닝에서 억대 연봉이 되자. 이걸 꼭 실천으로 보여드릴 거고 모두가 다 잘 사는 굿모닝 월드인이 되도록 앞장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파이팅입니다. 자, 바톤 받고. 자,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젊은 파트너들을 모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어렵대. 네, 다들 막 젊은 파트너들이 없어가지고 그래. 막 하는데 요번에 제가 들리는 소문에 팁 좀 줘봐요. 네, 요번에 들리는 소문에 지역 세미나 그 큰 세미나에 젊은 파트너들 딴 데에서는 볼 수 없는 파트너가 여기 들어와 있다고. 대표이사님이 그러셨어. 그 말을 제가 들었어. 대전에서 지역 세미나를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젊은 사람들이 대전에는 많이 온다.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아, 그거를 제가 잠깐 썰을 풀자면 자, 젊은 파트너들 다 힘들다고 했는데 아, 힘들 거 별로 없습니다. 젊은 애들이 올 수 있는 만한 공간 아니면 그 애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놀이터, SNS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오히려 대놓고 얘기해요. 니네가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게 여기선 다 있어. 그러니까 한번 와봐.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고서 얘네들 초대해. 또 딱 초대하면
부모님도 세계 최고의 강사죠. 오, 정지훈 강사님이 딱 무지하게 세잖아. 1대1로 아니 그러니까 1대1로 그분들이 딱 원하는 그런 맞춤 강의를 딱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무나 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제가 딱 보니까 스폰서님만 좀 가능한 것 같아. 근데 다른 분들도 분명 가능하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한번 그렇게 초대해서 딱 보이고 난 다음에 더 큰 무대. 이게 작지만 큰 사업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작은 사업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이제 지역 세미나 이런 데 초대해서 정지훈 스폰서님의 강의를 딱 대표님의 대표이사님의 강의를 딱 이렇게 보여주고 또 얘네들이 더 궁금해. 어른들도 막 모셔와야 되겠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본사로 가야죠. 세종에 우리는 터를 잡고 있잖아요. 그럼 세종에 가서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업 얘네들이 오히려 더 하나씩 하나씩 믿을 수 있고 그중에 찐 고객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굿모닝 월드 사업이 가장 큰 컷. 아, 이 두 분 너무 말이 많아. 이제 일어나야죠. 이제 마무리하고 일어납시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저희가 젊은 사업과 그다음에 큰 세대 불문하고 모든 사업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상입니다. 유영규 사장님이 젊어서 그 젊은 그런 사장님들만 초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지금 젊은 거를 좀 티내려고 이렇게 얼굴에다가 지금 많이 치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르기닌도 그것 때문에 제가 먹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한참 더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 무지하게 많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끝나지 않는 토크. 나 일어날 테니까 둘이 계속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정적이고 재미있게 사업을 하는 GSM 그룹의 차세대 리더 사장님들을 보니 앞으로 GSM 그룹의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큰 성공을 이룰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지금까지 코쿤 기자였습니다. DCT 산하 지연그룹에서 하정민 스폰서님과 함께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남말수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굿모닝 월드를 만나기 전에는 이제 돈 벌려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직업도 많이 가졌지만 이제 제가 만난 거는 이제 미용실에서 지인을 통해서 또 이 사업을 소개받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떤 자영업이든지 뭐 개인 영업이든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본인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굿모닝 월드는 파트너를 성공을 시켜야지 나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힘이 되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그게 더 좋겠다 생각해서 이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사업이 이제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폰서가 가는 길에 우리는 예스맨이 된다면 성공에는 더 가깝게 갈 수 있고 따라만 가면 스폰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엄마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식한테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스폰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면 성공에도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는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세미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 한 방향 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세미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제품? 저는 이제 아미노산 외에 좋아하는 제품이 화장품입니다. 비오텔라. 그 말대로 우리가 화장을 하는 이유는 예뻐 보이려고 하고 또 누구한테 나설 때는 맨 얼굴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얼굴로 간다는 거는 예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또 누군가를 만나려면 갖추고 나와야 되고 첫 번째가 화장을 하고 누군가를 만난다면 예의상 당연히 좋지만은 누군가에게 이제 화장을 했을 때 이렇게 칙칙한 모습보다도 이렇게 반짝이는 모습
정말 밝아 보이는 모습이 된다면 동기부여도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발랐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이제 굿모닝 월드를 통해서 꼭 이루고 싶다면 억대 연봉자가 되는 것, 그리고 자식들한테 엄마가 이렇게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인정받는 그런 엄마가 되는 게 꿈입니다. 굿모닝 월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제 약속이라는 부분 자체에도 정확하지 않고 또 사람을 만났을 때 무의미하게 이렇게 만나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굿모닝 월드 통해서 자신감도 당연히 생겼지만 약속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더 명확해지고 꿈과 목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굿모닝 통해서 정말 제가 점점 발전하는 모습, 또 성공에 이르기까지 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행동 중에서 이제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제 13일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3일 운동이 아니라 13일 운동, 10명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3명을 만나고 1명을 초청하는 것이 13일 운동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결과는 반드시 나오고 저도 그것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댄의 빠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고, 13일 운동을 통해서 정말 2-5로 완성하고 억대 연봉자가 되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굿모닝 월드는 이제 첫째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객에게 이익을 주는 슬로건이 있듯이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슬로건이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세계 사람들이 정말로 그 공장을 지를 수 있는 겨냥이 있다는 것도 좋고, 정말 임원진들의 마인드가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원진들이 그 털을 닦아놓은 것을 그대로 제가 밟아가면,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굿모닝 월드 정말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굿모닝 월드 신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소개할 제품은 굿모닝 실큐 프리미엄입니다. 특장점으로는 우선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이 첨가되었습니다. 커큐민은 생리 활성에 도움이 되며 실크 펩타이드와 만나 건강한 시너지를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맛인데 구연산 함량 조절, 강황 첨가, 과명으로 변경해 제품의 풍미를 진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원료 강화인데 철, 아연, 비타민 B6 원료의 순도를 강화했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한 라운드 스틱 포장을 적용해 제품의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QR코드로 이력 추적을 통한 이중 품질 관리를 실시하여 보다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바뀐 굿모닝 실큐 프리미엄으로 사업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단신 뉴스입니다. 개인화 쇼핑몰을 운영하는 모든 회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3월 특가 상품입니다. 상품은 굿모닝 루테인 7 솔루션으로 3개에 33,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개인화 쇼핑몰을 활용하고 있는 회원이라면 자동으로 팝업이 적용되고, 3월 특가로 진행되오니 소비자나 회원에게 개인화 쇼핑몰을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비즈니스 3월 공모전이 시작됩니다. 접수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 1차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차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블로그나 SNS를 통해 굿모닝월드 제품 홍보글을 올려 URL을 굿모닝월드 어플에 접속 후 마이오피스에서 고비즈니스 접수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접수 URL 주소가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나 상품 구매 링크만 접수한 경우, 또한 접수한 URL 주소가 비공개이거나 신고 공개일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혜택인데요. 비오텔라 UV 디펜스 선스틱 3개를 29,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이 주어집니다. 구매권은 선정된 URL 건수당들이며 선정된 회원당 그룹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수 리뷰는 굿모닝월드 홈페이지에 게시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굿모닝 페이 혜택입니다. 회원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굿모닝 페이를 등록하면 2만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카드 및 계좌 등록 시 최초 한 건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굿모닝 페이로 20만 원 이상 결제 시 2만 쿠폰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등록 후 첫 구매 시에만 적용이 되며 준비된 예산이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3월 비전 세미나 공지입니다. 2024년 3월 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비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리치스타 그룹의 박순기 사장님의 사업 설명과 김금자 대표님의 성공 스피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1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마찬가지로 비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비손 그룹의 이주신 사장님의 사업 설명과 GMS 그룹 김재수 대표님이 성공 스피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장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1분 건강 이승래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 옆구리살, 뱃살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옆구리살, 뱃살을 어떻게 빼느냐. 많은 분들이 운동에만 집중을 하시는데 운동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이 옆구리살, 뱃살이 빠질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옆구리살 빼는 거. 자, 깍지 끼시고. 자, 하나 하면 오른발을 옆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 내쉬고 또 둘. 자, 호흡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자, 오른쪽 옆구리 힘 주시고. 자, 수축 이완. 오른쪽 옆구리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자, 10개. 하나 둘. 자, 이번에는요. 자, 이쪽을 보시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면 오른쪽부터. 자, 하나. 자, 오른쪽에 힘 주시고. 또 둘, 셋, 다섯. 그만. 자, 이렇게 15번씩 이것도 3세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운동은 우리 신체 전신을 골고루 자극을 주는 운동을 해야 되고 반드시 영양이 뒷받침이 돼서 소화 흡수가 잘 됐을 때 우리 몸에 영양의 에너지원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운동 수행 능력도 향상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을 잘 연소시켜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영양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식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석세스 비디오입니다. 사장님들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내가 이룰 수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언젠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구경을 갔다가 어떤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던 그 부부는 27평을 둘러보고 나오는 중이었어요. 안으로 보이는 분이 손짓으로 다른 평형대를 가리키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온 김에 저기도 구경해보자. 남편은 아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쳐다보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저기? 에이... 저기는 50평대잖아. 넓은 평수도 구경하고 싶어서. 에이 됐어. 어차피 우린 살지도 못하는데 구경해서 뭐해. 그냥 빨리 가자. 남편은 별 관심이 없다는 듯 출구 쪽으로 가서 슬리퍼를 벗고 신발로 갈아 신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그런 남편을 뒤따라가면서도 아쉬움이 남는지 뒤돌아보며 결국 구경하지 못한 50평대 쪽을 계속 바라봤어요. 저는 그 부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저 부부는 평생 방 5개가 넘는 집에선 살지 못하겠구나. 저 남편은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고 있구나. 우리는 살면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본업에도 충실하고 퇴근 후엔 부업을 하기도 하며
잠자는 시간까지 줄이며 자기개발 강의도 듣고 책도 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아직도 부자가 아닌지, 원했던 목표는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답답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는 엑셀 페달을 밟고 있지만 과연 이게 될까? 내겐 너무 과분한 목표는 아닐까? 한계를 짓는 생각, 즉 브레이크 또한 강력하게 밟고 있으니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가 현실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다? 멈춘다? 여러분, 그 둘을 동시에 밟으면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도로를 달려나갈 듯이 굉음을 내지만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모델하우스에 온 부부도 인생에서 엑셀을 밟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남들이 다 놀러가는 주말에 그래도 시간을 내어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러 왔으니까요. 청약통장도 만들어서 몇 년간 저축도 했을 거고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공부도 했을 겁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다는 인생의 엑셀을 밟고 있지만 50평 이상의 넓은 집에 사는 건 우린 안 될 거야 라는 브레이크 또한 밟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부의 인생이라는 자동차는 결국 멀리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경매로 크게 성공한 어떤 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낙찰을 받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다고. 경매가 이루어지는 법원에서 진짜 내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1순위로 호명되면 그 다음에 어쩌지? 명도도 사실 겁나는데 잔금은 제때 납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낙찰자 호명에 내가 불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낙찰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꼭두새벽부터 서류와 수표를 준비해서 이곳까지 왔지만 한편으론 내가 진짜 낙찰 받으면 그 다음에 그 많은 뒷수습을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은 낙찰의 현실화를 막는 브레이크가 됩니다.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 고백하고 싶어도 마음속 한켠에 정말 이 사람과 사귀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나 매력적이고 인기 많은 사람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면 고백이란 엑셀을 밟아도 사귀게 될 일은 없을 겁니다. 월 1억을 벌고 싶다. 드림카의 오너가 되고 싶다. 한강이 보이는 넓고 쾌적한 집에 살고 싶다. 이러한 목표들도 마찬가지. 그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가 그걸 감당할 수나 있을까? 내 인생에 그런 것들이 어울리기나 할까? 라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면 이루어질 확률은 제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동 강령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풀 악셀을 밟는 겁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방법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이미 도달한 사람을 만나라. 브레이크 떼기 중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스포츠계에서 한 명이 기록을 깨면 이후에 그 기록을 깨는 선수들이 연달아 나타난다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를 달성한 사람들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 스스로 쳐둔 허들을 없애고 비로소 높이 도약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직접 목격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다고 믿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월 1억을 벌고 싶다면 월 순수익 1억을 벌고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세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가족이라도 피하라.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할 때 부정적인 말들은 브레이크를 밟은 발을 고정시켜버리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만이라도 브레이크가 될 만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피해야 합니다. 설령 그게 가족이라도 말입니다. 일단 피하고 성공해서 증명하고 크게 베풀기, 이 순서를 기억해주세요. 세 번째, 어떤 경우에서라도 돈이 없다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의 잠재의식과 의식 모두 다 정말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각인해버립니다.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죠. 끝에서부터 시작해라. 이미 여러분은 넓고 쾌적한 집에 드림카였던 그 멋진 자동차의 오너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돈이 있어요. 돈이 없다는 말을 절대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풀악셀을 밟는 방법 한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24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이번 주에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임산부를 몇 명이나 보셨나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현재 아기를 임신 중인 분이 계실까요? 그분께 묻겠습니다. 이번 주에 길을 다니면서 임산부를 몇 명이나 보셨을까요? 두 명? 세 명? 몇 명이 되었던 보셨을 겁니다. 네, 신기하게도 임신을 한 사람에겐 임산부가 자주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를 사기 위해 준비 중일 때 그 같은 차종이 유독 자주 보였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24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하고 있는 것들만 내 눈에 보입니다. 어떤 분야든 성공을 하고 부를 얻고 싶다면 그 생각만 24시간 하면 됩니다. 사람이 잠을 자야 하는데 어떻게 24시간을 생각하느냐고요? 여러분, 저는 요즘 며칠째 꿈에서도 영상 편집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도 너무 생생히 유튜브 원고를 쓰고 편집을 하고 있어요, 꿈에서. 지난 수년간 꿈만 꾸어왔던 유튜브를 이제야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잠을 잘 때도 생각을 하니 정말로 24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여러분의 두 발 아래를 봐주세요. 브레이크와 엑셀, 양발이 두 개 모두 위에 올려져 있진 않나요? 왼쪽 그 발을,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그 발을 이제 떼어내주세요. 꿈을 이루기 위해 사장님들은 풀악셀을 밟고 계신가요? 24시간 꿈을 이루기 위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분명히 풀악셀을 밟고 계실 겁니다.
꿈을 위해 브레이크에선 발을 떼고 풀악셀만 밟는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굿모닝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을 난 몰라, 브레이크도 몰라, 멈추는 방법을 난 몰라. 어차피 한번 왔다가 인생 이대로 나는 야달린다. 모두가 내게 그만하라고 고개를 쳐도 끝을 난 몰라, 브레이크도 몰라, 멈추는 방법을 난 몰라. 엔진이 터질 때까지 마우라가 너